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서비스 개요 세 번째 컨텐츠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에서 서비스할 컨텐츠에 대해 아주 상세히 기술을 합니다. 컨텐츠의 형식과 관리, 구매 방식, 사용 방법, 보안 처리, 뷰어, 플레이어, PC와 앱, 서비스 방식 등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어떻게 상세하게 할 수도 있고 각 항목별로 리스트화 시켜서 이렇게 정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뷰어와 플레이어는 별도의 또 개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필요하다. PC와 앱과 뭐 모바일, 뭐 태블릿, 스마트폰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보안 처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다 컨텐츠 기능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